정의당이 재창당을 선언하고 차기 지도부 선출에 들어간 상황이죠. 차기 지도부가 앞으로 당명 개정을 포함한 재창당 작업을 맡을 텐데요. 이정미 전 대표 등 5명이 새로운 정의당을 이끌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기대를 벌었다며 정의당을 탈당한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줌인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줌인이 아닌 줌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눈치 빠른 청의원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보통 줌당이라고 하면 정의당 소식을 다루는 게 국룰이죠.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동안 정의당 관련 뉴스가 뜸했는데요. 이 비대위 출범에 이어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투표까지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처절한 참회와 자기 반성이 뒤따랐는데요. 정의당 스스로 지난 몇 년은 민주당 이중대를 자처한 오욕의 세월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치가 민주당 이중대라는 오명을 부른 거고요. 민주당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만이 정치의 목적이 정의당의 정치 목적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조국 일가 행위는 정의당이 추구하는 평등과 정의의 기준에서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원칙과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온 국민이 정의당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생결단하듯 무리한 수사를 밀고 가고 있습니다. No! 검찰의 수사가 자칫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격 아니면 우물물 나올 때까지 우물 파겠다는 먼지털이식 수사에서는 여론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No! 그러나 심상정의 정의당은 원칙의 문제를 선거법 개정이라는 전술과 바꿔치기했습니다. 민주당 이중대 낙인을 스스로 이마에 새겼습니다. 이번엔 왜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수완박인가 여기서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70년 된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문제고 결국은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많이 부족했고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충분한 논의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 정의당 입장으로 얘기를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과 계획이 합의된 것으로 합의안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정의당은 합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거고 저는 중심을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비대위에서 주요하게 토론하고 있는 점도 예. 결국은 양당의 적대적 진영 대결 정치 여기에 저희가 휩쓸렸다는 거죠. 이 대운돈의 멀티버스와 블랙홀 거쳐 이 정의당이 내린 결론, 당명 개정 등을 포함한 재창당이었습니다. 내년까지 재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의당은 이제 어디로 가겠다는 걸까요? 우리 정의당의 진보 정치는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월 200만 원 받는 조선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절대 다수인 저임금 노동자, 무주택 세입자들이 기댈 수 있는 정당, 이들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재창당의 방향은 이 대한사회 모델을 제시한 정당, 노동에 기반한 사회연대, 정당 등 모두 다섯 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책을 맡은 이 차기 지도부 선출이 우선 과제겠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당대표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요.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다섯 명입니다. 어떻게든 정의당을 이끌어갈 답을 찾겠다는 희망론자들인데요. We always have. 후보 5명 모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날 게 아니라 절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죠. 당에 쇄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쇄신 방식 등 강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유력 후보는 이미 당대표를 한 차례 역임했던 이정미 후보입니다.
당을 다시 일으키고 진보정치의 지평을 넓히는 길에 사력을 다해 변화와 혁신의 성과로 갚겠습니다. 정의당의 재건과 재창당에 이정미 이름 석자도 묻겠습니다. 5년 만에 당대표직에 또다시 출사표를 던지는 만큼 사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보였는데요. 무엇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재창당을 하더라도 여전히 정의당의 뿌리는 노동자에 있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노동을 향한 동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정의당이 다시 국민의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6411 버스를 그대로 타고 가되 노선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는 소리겠죠.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은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투명 인간입니다. 반면 이제는 6411번 버스에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이도 있습니다. 기존의 정의당은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건데요. 이제 진보 정치는 6411 버스에서 내릴 시간입니다. 투명 인간들이 자신들의 일터로 출근할 때 우리는 산업과 경제라는 진짜 전장에서 싸워야 합니다. 성평등의 가치로도 더 좋은 공동체와 불평등의 대안을 만들 수 있음을 입증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았던 조성주 후보입니다. 그간 정의당이 평등과 존중이라는 이 페미니즘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델이 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는데요. 이 성평등의 가치로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는 이렇게 류호정, 장혜영 의원도 함께 참석해서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성주의 도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진보정치의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하기에 진보정치의 리더십을 바꿔낼 자신이 있습니다. 이정미 심상적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후보도 있습니다. 1기 정의당을 마치고 2기로 새 출발하자는 건데요. 이 부대표를 역임했던 김윤기 후보입니다. 이 야만의 시대를 넘어설 진보의 힘을 다시 모아냅시다. 2기 정의당을 시작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인물 교체론인데요. 지난해 이정미 후보가 대선 후보 도전 시 내세웠던 이 불판 교체론과 결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의 15년 불판도 바꿔서 나가겠다 이런 결심으로 이번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당의 15년 불판이면 그 불판은 어떤 불판인가요? 심상정 불판입니다. 수석 대변인 출신의 정호진, 이동영 후보도 레이스에 뛰어들었는데요. 각각 능력 있는 정당과 제3지대 재창당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앞으로 1년 6개월은 정의당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구호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당을 정호진이 만들겠습니다. 경직된 운동권 동호회가 아니라 변화의 정치를 이끄는 정당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의당을 넘어 제3지대로 제3지대 재창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을 다시 살려낼 답을 찾고야 말겠다는 희망론자들이 있다면 이 회의론자들도 있겠죠. 이미 정의당은 틀렸다며 절을 떠나겠다는 이들인데요. 조용히 대한민국 예전에 그런 달달한 곳이 남아있긴 한가? 먼저 정의당 초대 대표를 지냈던 천호선 전 대표입니다. 당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며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같은 가치 다른 의견이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정의당은 생각이 다른 이들끼리 생산적 토론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배척하고 축출하기 급급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천 전 대표,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홍보수석 등을 지낸 대표적인 친노 인사죠. 지난 2013년 당대표를 맡았을 때만 하더라도 이 새로운 진보 정치의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약 10년 만에 기대를 내려놓은 셈입니다. 우리 당은 현대적인 진보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정당이지만 철저한 자기 혁신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민주 진보 정치의 개혁을 주도할 것입니다.
대한항공 사무장 출신의 박창진 전 부대표도 정의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박 전 부대표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폭로한 뒤 2017년 정의당에 입당했었죠. 2014년 대한항공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은 국민들 분노를 일으켰고 조현아 구속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피해자인 저는 아직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 전 부대표는 노동과 환경 등의 가치를 중시하던 정의당의 여성주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갈등이 심화됐다는 점을 꼬집었는데요. 지금 정의당은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정당이 됐다면서 이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2030 여성을 위한 지지층을 부르는 그런 이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대중적 진보 정당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창당의 이념, 예. 여전히 존재하는 정의당의 이념은 어디로 간 것인가? 자, 오늘은 지방선거 이후 이 재창당의 기로에선 정의당의 소식을 전해 정리해드렸는데요. 이 정의당이 다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뮤지컬 데스노트의 노래 가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정의, 진정 원.